이번에는요, 마들렌을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들렌은요, 제조법이 1단계 법 혹은 1단계 법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일 먼저 밀가루, 설탕, 소금, 베이킹 파우더. 여기서 이제 소금 같은 경우에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빼고요. 밀가루, 설탕, 베이킹 파우더를 골고루 혼합을 합니다. 자, 골고루 혼합을 한 다음에요. 자, 채로 쳐주세요. 치고 그다음에 자 스텝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거품기로 균일하게 혼합을 시켰죠. 다음 계란을 풀어줍니다. 자, 계란을 풀어준 다음에 계란을 풀어준 다음에 가루재료에다 두 번에 나눠 넣습니다. 처음에 조금만 넣고요. 반 정도 넣은 다음에 나머지 반을 적어주십시오. 넣고 적으시는 겁니다. 자, 넣은 다음에 자, 계란을 두 번에 나누어 넣지 않습니까? 넣고 이제 균일하게 섞어주십시오. 자, 균일하게 섞은 다음에 레몬필, 레몬필을 시험장에서 주면은 강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강판으로 갈아서 계량을 하시면 되겠고요. 혹은 강판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껍질만 벗겨내 가지고 칼로 잘게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몬필을 넣고 가볍게 섞은 다음에 용해버터입니다. 용해버터는 이제 녹인 후에, 중탕에서 녹인 후에 30도로 냉각을 시켜서 집어넣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마들렌의 요구사항에 마들렌을 휴지시킬 때 실온 휴지를 시키십시오 라고 요구사항에 있습니다. 실온 휴지를 시키려면 시키면 반죽이 질게 되죠. 그래서 용해버터를 용해시키고 난 후에 집어넣을 때 온도를 30도로 좀 냉각을 시켜서 집어넣도록 하십시오. 32도, 3도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용해시킨 후에 적절하게 냉각시킨 용해버터를 이렇게 가볍게 저어줍니다. 좋습니다. 자, 용해버터를 집어넣고 가볍게 그리고 균일하게 거품이 많이 오르지 않게 신경 쓰면서 거품이 일어나면요 마들렌 껍질 쪽에 기포가 많이 생깁니다. 거품이 오르지 않게 그렇지만 균일하게 혼합이 될 수 있게끔 흔들지 않게 자, 혼합을 다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온 휴지를 시키는데요. 실온 휴지를 시키는 동안에 그 마들렌 팬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네, 이번에는요 마들렌 팬에다가 쇼트닝을 바르고 그리고 밀가루를 뿌리는 이런 이형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에다 쇼트닝을 묻힌 후에 너무 고이지 않게, 너무 많이 칠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마들렌 팬에다가 골고루 쇼트닝을 바르세요.
보이지 않도록 신경 쓰시면서 골고루 구석구석 잘 발라주십시오. 자, 이제 쇼트닝을 다 바르고 난 후에요. 밀가루를 위에다 이제 뿌릴 건데, 밀가루를 뿌리는 이유는요, 쇼트닝이 고여있기나, 고여있으면요, 그 마들렌 표피가 튀겨지기 때문에 그런 튀겨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밀가루를 살짝 뿌리시는 겁니다. 자, 뿌린 부분만. 자, 뿌리는 부분 잘 확인해서 그 부분 뿌리시고요. 뿌리고 난 후에요, 밀가루를 또 털어낼 겁니다.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자, 이렇게 털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들렌 팬에다가 반죽을 패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짤주머니에 원형 모양 각질을 끼운 다음에요, 이 끝부분을 막아서 반죽이 흐르지 않도록 하십니다. 자, 짤주머니를 뒤로 젖히시고요. 반죽을 담고, 다음에 눌러주시고, 채워 넣는데요, 80% 정도 채우시는 겁니다. 누르시다가 힘을 빼고 누르시고, 누르시고 힘을 빼고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를 채우시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다시 좀 담겠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에다가 살짝 덧짜서 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좀 적다 싶으면 조금 덧짜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80%로 균일하게 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